안녕하세요. 오재현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의 먹방. 네, 해장라면이에요. 해장라면. 술 먹은 다음 날 해장으로 정말 정말 좋은 해장라면. 콩나물도 넣고, 두부도 넣고, 계란도 넣고. 네, 해장라면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화면 조정 시간입니다. 잠시만요. 화면을 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재현 TV의 오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만났어요. 자주 만나요. 네, 오늘. 해장라면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해장라면. 여러분한테 먼저 드려야겠다. 여러분, 해장, 이쪽인가? 이쪽인가? 해장라면이에요. 좀 먼저 드셔요. 네. 뜨거워요. 국물 좀 먹어볼까? 좋다. 김치도 들어갔더니 맛있네. 와, 오, 완전히 술도 안 먹었는데 술 먹은 것 같은 느낌? 오, 해장이 되네요. 와, 맛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정말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죠? 와, 좋네. 죽이네. 시원하다. 국물이 끝내줍니다. 시원해요. 맛있다, 맛있다.
죽이네. 라면장 사도 되겠다. 어우, 정말 맛있네요. 정말 처음에 내 마지막 영상입니다. 여기까지만 먹고 오늘의 라면, 해장라면 먹방은 종료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즐겁습니다.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식, 정말 밤에 먹는 라면이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늦은 시간인데, 정말 밤에, 여러분들, 낮에 먹는 거, 아침에 먹는 거, 저녁에 먹는 거 중에 어떤 게 제일 맛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녁에 좀 늦게 먹는 라면이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네. 맛있게 먹으면은 0% 네. 살이 안 찐다고 합니다.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우, 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면은 임신했는 줄 알아요. 임신 몇 개월이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 어떤 할머니는 내일이면 낳겠네 그러고 정말 정말 창피합니다. 살이 뱃살을 좀 빼야 되는데 뱃살이 안 빠져요. 좋은 다이어트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오재현 TV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 꺼야지.